지금 이제 이거를 만약에 3D 프린터로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보통 한 색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게 덩어리거든요, 덩어리. 그래서 저 이제 줄무늬가 표현되지 않습니다.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. 이제 얘를 듀얼 컬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듀얼 컬러를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점이 뭐냐면 그 듀얼 컬러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얘는 이제 색을 섞어서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들어진 이 호랑이를 이제 얼굴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. 얼굴로 보면 이제 여기 하나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흰색의 요 모양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검정색 덩어리에도 보면 홈이 흰색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따로 모델링에서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듀얼로 작업을 할 때 모델링을 만들 때는 얼굴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자 모델링 파일을 내보낼 때서부터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얘를 일단은 컨트롤 D를 해서 하나를 홀로 만들고요. 그리고 이 검정색을 그룹을 해서 홈을 파줍니다. 그러니까 이제 듀얼 컬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모델링 자체가. 그래서 이 모델링 자체가 요거 STL 파일 하나, 그 다음에 요거 STL 파일 하나가 필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파일을 내보내기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요거 내보내기, 여기에서 요거 내보내기를 하면 또 안 돼요. 이제 얘가 이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위치를 정보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모델링이 합쳐진 상태에서 여기 이 검정색 덩어리 부분을 하나의 STL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부분의 파일을 하나의 STL로 내보내야 합니다. 큐라에서 이제 듀얼 익스트루더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어렵지 않습니다. 프린터 추가 눌러서요 비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커스텀 네 여기 필요하면 이름이야 뭐 적으면 되죠. 그래서 프린터 이름 적어주고 프린터에 사용하는 배드 사이즈 입력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네, 네모 모양, 히팅배드 있다 체크해주고 보통 마린 사용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더의 수를 두 개로 바꿔주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프린터의 기본 정보가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 1, 익스트루더 2 기본 정보가 들어가는데요. 얼티메이커 4 같은 경우에는 2.85를 필라멘트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를 꼭 1.75로 바꿔줘야겠죠. 그리고 이 익스트루더에서 이제 시작 종료 코드 여기 칸이 있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티스트 D라고 하는 프린터는 노즐도 두 개, 익스트루더도 두 개입니다. 그래서 익스트루더 시작과 종료 코드가 필요가 없지만 제가 앞서서 했던 영상 CRX Pro 같은 경우에는요 노즐은 하나지만 익스트루더가 두 개입니다. 그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 종료 코드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색을 바꾸기 위해서 필라멘트를 쭉 빼준 다음에 다시 다음에 쓸 필라멘트를 쭉 넣어주는 과정이죠.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D 같은 경우는 여기 사용할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재료를요 보면은 이제 재료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재료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는 재료를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 제가 생성을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꿔 놨거든요. 그러니까 듀얼 컬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슬라이서에서 보기 좋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성 복제 이제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듀얼 같은 경우에는 요 기본 정보 말고 프린터 설정에 넘어가면 여기 보면 대기 온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대기 온도
그러니까 하나의 노즐을 사용할 때 다른 노즐을 몇 도로 둘 것이냐 요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프린팅 온도보다 대기 온도를 조금 더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공간이 좀 추워가지고 대기 온도를 떨어뜨려서 사용하니까 너무 다시 히팅하는데 오래 걸려서 일부러 살짝 높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정보에서 여기 색깔을 다르게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각각의 모델링 내보내기 한 걸 가져와서 색을 다르게 보는 게 편하니까요. 이제 큐라에서 불러오면 이런 모습이 되죠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얘가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첫 번째에 이제 익스트루더에서 나오는 색깔로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오른쪽 클릭해서 두 번째죠. 다른 모델링. 제가 이건 색상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필라멘트를 다른 걸 쓸 거다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두 모델링을 Shift키 이용해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그룹이 아니라 합치기입니다. 합치기. 모델링 합치기. 모델링 합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모델링으로서 지금 이게 자리가 아까 내보내기 할 때 자리 정보를 같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요. 이렇게 모델링이 합치기가 됩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듀얼 컬러의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색깔이 구분지어서 출력이 되는 거죠.